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긴 방학 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잘 지냈어요. 조금 살이 찐것 같죠?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계절, 이 사자성어를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말이 살쪄야 되는데, 선생님이 살찌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에, 나는 오카리나를 불어봤습니다. 연주를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 손! 아, 지금 손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나요? 네, 올라오는 친구 너무 잘했고요. 내리시고. 선생님, 저는요, 이 오카리나를요, 이렇게 오카리나가 다칠까봐 가방이나 주머니 같은 데다 그냥 넣어놓고 예쁘게만 보관해놨어요. 이런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는 한번 이게 열어보세요, 악기를. 이렇게 열어봐서 혹시나 뭐가 묻었나, 뭐 곰팡이가 폈나 한번 보고 잘 닦은 다음에 쓰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다시 2학기가 시작되어서 오카리나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2학 1학기 마지막 부분을 복습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카리나의 세계로 출발해 봅시다! 친구들,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어떤 분께 질문을 받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랑 오카리나를 공부하고 있는데, 연주하고 있는데, 다 운지법도 잘 하고, 예쁘게 다 이렇게 기억해서 손가락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안 난다.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아이의 손가락이 너무 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보면서, 악기를 연주할 때 소리가 안날 경우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궁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잠깐 그걸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악기를 사서 연주를 할때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 줬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악기를 사자마자 불었는데 바람 소리만 나고 예쁜 연주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자마자 했을 때예요. 그건 악기가 불량이에요. 그러면 바로 구입처에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에 쓰면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 남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해서 불량으로 교환을 하세요. 문방구에서 샀으면 가서 보여주고 얘는 소리가 안 나요 해서 확인하고 바꾸면 되고요. 그런데 연주하다가 중간에 내가 이제 배워서 처음에 예쁜 소리가 났는데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운지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구멍을 잘 막고 운지를 잘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돈대? 높은 돈대? 뭐 이상한 구멍을 열었다든지, 뭐 반만 막았다든지, 어디를 막았다든지, 그러면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운지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구멍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취구, 그다음에 여기 떨청, 그리고 이런 운지구멍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장난으로 뭐 쑤시고 막 이래갖고 뭐가 꼈던지, 아니면 우리 양치하고 연주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찬에 있는 깨나 이런 게 여기 낄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멍 같은데 뭐가 꼈을 때, 이런 데 떨청이나 뭐가 꼈을 때 소리가 잘안 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손의 끝으로 살이 많은 부분으로 구멍을 잘 덮어야 되는데 구멍이 잘다 막히지 않은 경우, 요럴 때도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뭐 이런데 무엇이 꼈을 때는 명암 같은 빳빳한 종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수첩인데 여기 앞에 보면은 친구들은 명암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앞에 겉표지에 딱딱한 이런 쪽을 여기다가 이렇게 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쑤신다고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종이 같은 거, 부드러운 거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너무 얇아서 안 돼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손이 다 자랐죠. 선생님 손이 다 자라서 끝에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 친구들 손가락 모양이 얇고 가느다르고 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3학년, 4학년이 돼도 손가락이 엄청 얇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연주를 할때 운치뽀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했지만 잘 막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만나면은 선생님이 다 예쁘게 이렇게 촥 펴서 구멍을 잘 막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만 집에서 했을 때 혹시나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나 손가락이 좀 작고 얇아가지고 잘안 돼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 가지 팁을 줄게요. 집에 이런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있죠? 네. 뭐 이런 것도 되고 네.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든지 이런 투명 테이프로요. 왼손 새끼손가락 구멍 여기겠죠? 네, 오른손 왼손에서 보니까 여기 보통 이 왼손에 구멍을 잘 막지 못하고 들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이 정도만 뜯을게요. 너무 길게 하면 또 방해가 되니까 짧게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뜯어가지고 구멍을 왼손 새끼손가락 이 구멍에다가만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지금 집에서 연습할 때 소리가 잘안 나서 이렇게 좀 실망하고 속상한 친구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해보면 구멍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치법 연습할 때 새끼손가락을 탁 막는 느낌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막아놓으면 나중에도 친구들이 이 새끼손가락을 잘 막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지금 손가락이 얇거나 짧아서 여기가 다 막아지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한개 정도만 스카치테이프로 막아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조금 더잘 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사항!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얘를 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하면은 떼서도 한번 연습을 해서 소리를 꼭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오카리나의 높은 음 어디까지 배웠죠? 네. 높은 미까지 배웠어요. 고음부 올라갈 때는 손목의 회전과 호흡도 세게 좀 불어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고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손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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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세요! 손을 터세요. 위아래. 네. 터셨죠? 네.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또 주물러주고. 이렇게 주물러준 다음에 악기를 잡아볼게요. 자, 오늘은 높은 거 위로 쭉 올라가는데 텅잉에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텅잉이 뭐였죠? 혀의 움직임. 그래서 두두두두두두두두 후후후 아니고 두두두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부터 높은 미까지 한 개씩만 쭉 올라가는데 두두 하면서 올라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됐어요, 친구들? 미 이렇게 두개 뛰었어요? 네. 막아서 내려갈게요. 이번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같이. 자, 두두 하면서. 시작. 내려가기.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두두 하면서 하기. 자, 그러면 이건 쉽죠? 한 개씩 가니까 징검다리로 가는 거 해봅시다. 도미솔미도 레파라파레. 자, 가봅시다. 도미솔미도.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손모양 먼저 보여주고 시작.
두두두두두 레파라파레 시작. 두두두두두 미솔 시솔 미두도 두두두두두 파라 파라도라파 두두 솔시 솔시 두두두 솔시 레시솔 한번 더 할까요? 레시가 조금 그렇죠. 솔시 레시솔 두두두두두 하면서 시작 두두두두두 자 고난이도 라도 미도라 라도 미도라 자 라띠고 천천히 셋넷 두두 미, 도, 라, 한번 더, 라, 도, 미, 도, 미, 도, 라. 잘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도미솔미도 준비하시고, 자, 누가 더 잘하나 해봅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라도 미도라 어렵잖아요. 솔시레시솔 라도 미도라만 조금 더 연습을 해보세요. 잘 되는 거는 연습을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조금 어려운 부분만 몇 번만 더 해보세요, 친구들. 연습할 곡은 그래 그래서 이 노래예요. 한번 들어본 친구 있나요? 박점지는 바디싸 그래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들어봤지만 그래서 얘를 솔솔 도도도 솔랄라솔 밈미를레도 솔도도도 솔랄라솔 밈미를레도 도도도 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도 솔랄라솔 밈미렐레도 오케이 이러면 되게 쉽죠? 그리고 단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높은 도부터 솔 왼손 위로만 나와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높은 도부터 시작 도도도 솔 랄라솔 네 도솔 괜찮죠? 그 다음에 미가 바로 나와요. 미미렐레도 여기까지 다시 시작 도도도솔 랄라솔 미미렐레도 그 다음 앞에 솔이 하나 더 붙어요. 솔 도도도솔 랄라솔 미미렐레도 솔 도도도솔 셋, 넷,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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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랄라, 솔, 괜찮죠?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벌써 반이 끝났어요, 친구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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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랄라, 솔, 밈미, 렐레, 도.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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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랄라, 솔, 밈미, 렐레, 도. 어때요? 랩처럼 하니까 금방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도 하시고. 셋, 넷, 도도도 솔 랄라솔 뒤집어서 밈미렐레 도솔도도 솔도도도 솔
랄라솔 미미레레 도. 네, 이 상태에서 뒷부분은요 도가 몇번 나오냐면 도도도 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13번인가요? 또 이어서 17번인가? 너무 헷갈린다. 자, 근데 계속 도만 하는 거예요. 시작. 도도도 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 솔 랄라 솔 미미렐레도 미미렐레 도. 이게 끝이에요, 친구들. 괜찮죠? 중간에 세 번째 줄만 도도도 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13번. 그것만 계속 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이 도도도 솔랄라솔 미미렐레도 첫 번째 줄이랑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셋, 넷, 도도도 솔 랄라솔 미미렐레도 솔도 솔 도도도 솔 랄라솔 미미렐레 미미렐레 도도 연속으로 도도도 헤이 도도도 헤이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도 솔 랄라 솔 미미렐레 도. 오, 잘했어요 친구들. 하트 뿅뿅.